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두 주 동안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에 이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특새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얼마나 그 안에서 참 많은 깨달음과 또 뉘우침과 회개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특새가 끝나고 이 2008년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든 모습과 혼란스러운 모습과 무기력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한국 사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꼭 그 요나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능함, 무기력함, 또 병듦. 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한국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치유되어야 될 가장 무서운 내적인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열등의식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 있는 이 패배의식 또 이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엉뚱한 곳으로 치닫고 있는 요나의 모습하고 참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규명된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이런 패배의식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교회는 뭐 옛날부터 나갔으니까 나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우리 교역자들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제게 상황을 보고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4시에 문을 오픈한다 그랬는데 4시 10분에 본당이 다 찼습니다. 얼마 있다가 체육관이 다 찼습니다. 체육관 2층까지 찼습니다. 4층이 다 찼습니다. 지하가 다 찼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앉고 모든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지금 성도들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기력하다, 말을 안 듣는다, 무슨 앞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대로 피리를 불면 오늘 성도들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요나서는 무기력한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복된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물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주시는 말씀을 자각할 수 있는 인생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새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격 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어떤 구하는 것보다 예배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 좀 지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죄는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안 지을 수 없는 게 죄예요. 죄악의 폭우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산 하나 달랑 들고 어떤 흙탕물도 어떤 빗물도 튀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안 마실 수가 없고 죄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날마다 씻겨주시는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무엇으로 임합니까? 말씀으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혈기등등했던 그였지만 그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울 사도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니까 그게 인생이 변하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고꾸라지는 것이 이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열등감이 많았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니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음변이 없습니다. 지도력이 약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내면에 꽉 차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의 내면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열등감을 떨치고 위대한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내면에서 끊임없이 소리치는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는 여러분 내면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못한다 하지 말고 너는 삼류인생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 임하게 되시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에게 임한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니까 너는 일어나. 둘째가 뭐냐 하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셋째가 뭐냐 하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무기력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가 회복하는 과정이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 풍성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탕자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가 회복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각. 현실에 대한 자각.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여러분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열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초라함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만든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날마다 싸우라고 허락하신 게 가정이 아닌데
이렇게 무기력하라고 주신 게 교회가 아닌데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게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걸 정상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맹숭맹숭 예배 드리는 것을 정상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각이에요, 자각. 이 뭔가 병들었다, 이거. 이 뭔가 지금 심각하다. 이 방치해서 안 되겠다. 이 자각이에요. 이 자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자각을 바탕으로 마음에 결심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여호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그 자각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결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땅이 탕자에게 있었던 두 번째 단계까지밖에 하지 않아요. 탕자가요 먼저 자각을 해서요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자각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보면은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매주일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쏟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마음으로 지금 내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난다는 뜻이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탕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각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상상력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 맞아주실 거야. 온갖 상상을 다 하지만 이때까지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 예배 시간마다 맨날 눈물 흘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돼. 내 이 죄된 생활 청산하지. 맞아 이게 내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고 여기서 결심 결단 다 하시고는 문 열고 나가시면서 한 주일 동안 아무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탕자의 둘째 아들에게 귀한 모습은요 그가 자각을 했고 마음으로 결심을 한 걸 현실에 실천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보니까 좋게 3, 4천 명은 넘을 듯한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번에도 보니까 3시 반부터 몰려들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여러분이 귀하고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어서 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겠지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런 짓 한두 번 해봤냐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새벽에 뭐 이 온 동네 3시간, 4시부터 정체를 일으키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거 세계 뉴스에서 몰라서 취재를 못해가지 알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 무슨 새벽 4시에 동네 골목이 다 정체가 되고 사거리가 정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없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에게 주시는 일어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요나 같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그 열등감 많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된지 몰라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했던 말씀이에요. 왜 이게 제게 그렇게 가슴 떨리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조건으로 부르시나 무슨 자격으로 부르시나 그가 뭐 초등학교 때 벌써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벌써 뭐 전국 무슨 뭐를 결성을 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서 요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이런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유무를 보고 내가 너를 쓸만하니까 쓰겠다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명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가 어릴 때부터 말재간이 좋고 말싸움 해가지고 누구에게 접은 적이 없고 저놈은 따듬어서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뽑은 게 아니고 이미 저를 어머니 정자만 환자가 결함해서 이 세상에 잉태되는 그 순간 그 이전서부터 저를 이 지역에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세요. 내게 뭐 이런 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에게 이런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소명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은혜 받았다 또 이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그가 쓴 편지서두에 항상 그의 이 사명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확신이요. 바울은 어떤 곳에 갔든지 뭘 하시든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실패를 합니다. 복음이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목회자들은 좌절을 할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6년 반 만에 성도가 12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면 좌절해요. 난 이게 뭔가? 내가 이게 부름을 잘못 받았나?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 가진 소명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내게 소명을 주셨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1년간의 제자 훈련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사역 훈련을 하는데 사역 훈련 중에서 이제 제가 한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론을 다룰 때에 사역반에서 제가 하는 강의의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나누는 핵심이 뭐냐면은 교회의 두 요소라는, 교회의 두 균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첫 번째 균형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균형이 뭡니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받았던 영향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부름받은 특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작용이 생겼어요. 너무나 이 종교개혁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뭐가 약합니까? 동시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이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어떤 특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 축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저 큰 성어 니느웨로 가서 분당 우리 교회 안에 고여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희희낙낙거리지 말고 저 악독한 성읍, 저 큰 성읍,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을 섬기고 성남 지역에 이런저런 기관과 단체와 협력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에 항상 헌금을 합니다. 평소에는 헌금 주머니 안 돌립니다. 스스로 하게끔 하는데 특세 때는 헌금 주머니를 돌려요. 그래서 민망하도록 코앞에까지 주머니를 들이댑니다. 꼭 꺼내받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모여진 헌금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특별 새벽 부흥회 헌금을 하면은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 낙후된 지역에 성남 지역에 청소년 한 1,200명 정도 방과 후 그 아이들 과외하고 공부 가르쳐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 청소년들에게 과외하고 공부 가르쳐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말 우리가 은혜 받고 10월 3일 날 특별 헌금하면 그 돈이 사람 키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헌금하면 그날 돼지 잡고 소 잡고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알지도 모르는 그 남의 애들에게 그 헌금을 씁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이에요. 두 가지 균형이 뭡니까?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자격 없는데 유난히 거룩한 것도 아닌데 구별하여 나를 불러주신 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서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해요. 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무슨 이상한 현상을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어떤 사건을 맛보고 병이 떠나가고 이적이 경험되고 혀가 꼬부라지고 뭐 이런 현상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저런 신비로운 현상도 경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닫혔던 입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마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하게 하셨나? 성령 충만해서 입이 열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 되는 변화가 입이 열려져요. 닫혔던 입이 열려져요. 닫혔던 입이 열려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맨날 비방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고 맨날 책임 전가하고 이럴 때 쓰여지는 우리 입술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배운 것도 없고 그 무기력하게 짝이 없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무슨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온통 입에서는 그런 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어쩌고 비방하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100%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령 충만한 이 아줌마들을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왜 아줌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아저씨들을 보고, 아줌마를 보고, 젊은이를 보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별책부로 한 페이지 뜯어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은 본 책이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닫혔던 입이 열려요. 닫혔던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 주주주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세를 마치고 나면 항상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대청소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뭐 완전 초교파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진짜 초교파예요. 종교 전시장에. 이거 완전히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천주교하고 그 기독교 중간에 있는 성공회, 천주교, 불교, 무교, 하여튼 뭐 초창기에 저보고 뭐 신부님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우리는 교회는 완전히 이 교단 전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복잡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아세례 베푸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는 베푸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교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교리 가지고, 걸핏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 찾아오고, 걸핏하면은 이메일 날라오고, 각자의 생각으로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말이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여튼 메일을 열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 전화만 울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면 그 해서부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이 없어졌어요. 진짜 이런 교회지 없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원망이. 몰라요. 은혜 받고 교묘해져 가지고 평안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회가 뭐 이렇게 쉬운 목회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성령 충만해지면 잡소리가 없어져요. 쓸데없는 말이 없어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거는 이런 일 안 해요. 교회 분쟁 있는 교회 보면은 본질 갖고 싸우는 교회 나 본 적이 없어요. 왜 전도 안 하느냐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주부가 왜 이 모양이냐? 칼라가 이게 뭐냐? 이 식당에 밥이 이렇게 맛이 없느냐? 뭐 이런 것 갖고 주로 싸우는 거예요. 피아노를 오른편에 있는데 왼편에 옮기자고 주장해가지고 오른편 놓는 파 왼편에 놓는 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 실화래요, 실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진짜 웃기는 거는 웃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맨날 마음을 다 쏟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요.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요. 맨날 불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리는데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본질이 회복되면은, 본책이 회복되면 별책 부록은 관심이 없어요. 집어 던지게 돼요. 성령 충만의 본질을 붙잡으면은요, 다소 교회가 뭐 피아노가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어도, 뭐 찬양 인도가 조금 자기랑 스타일이 달라도, 나는 뭐 찬송가 원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 성가만 불러도 반대가 되더라도 그 별로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말이 좀 많아도, 목사가 실수를 좀 많이 해도, 이러면서 또 저를 합리화하면 안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특세하고 나면은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요. 매년 그렇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가정이 회복되면 맨날 이 마누라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나가는데 뒤에다가 씹어대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졌는데 그 주부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본질을 회복하고 나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사명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관계없이 오늘도 나는 당신이 이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으로 사명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희한한 말들을 하니까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요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맨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내를 비방하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하던 사람들에게 본질이 회복되니까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각자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지고 잡소리가 없어지고 본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체육관에도 4층에도 또 지하에도 별관에도 잠옷실에도 다 일어나십시오. 옆에 조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이번 주제가 너무 기가 차요. 하여튼 자는 자의 어찌미뇨.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입니다. 오른손에 주먹을 주세요. 그냥 살짝 쥐지 마시고 꽉 힘을 쥐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선포합니다. 따라 선포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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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그 영적인 추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과 관계되는 추억이 많은데 오늘 이 찬양이요. 여러분이 찬양하시나요? 유월절 어린 양이표 우리들의 찬양 325분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저는 영적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내적인 자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찬양하다가 내가 기도하자 하기 전에도 기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가 터트려지시면 찬양 중에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테레비 같은 거 보면 참 이게 멋지게 하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선포 따가면 이제 드럼이 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주가 탁 나가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탁 나가면은 이게 기왕 또 찬양이 되게 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선언하고 그 드럼이 먼저 나오는지 뭐가 먼저 나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앞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이 새벽에 선언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 지금 나오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 생방송이 원래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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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로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넘어지지 않네. 왜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왜 그렇습니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이 확신이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지지야.